다섯 청년 모두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친구들이라 일본어 실력이 수준급이다. 때문에 노래는 일본어로 부른다. 공연 형식도 일본의 공연 형식을 따라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나면 관객과 대화를 한다. 이 역시 능숙한 일본어로 진행한다.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소통하는 K-POP이라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입장권 2,000엔에 1,000엔을 더 내면 공연 후에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 시간까지 함께 즐긴다. 키노는 일본의 K-POP 열풍을 바탕으로 K-POP을 현지화시킨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日本の音楽系トップで言えば日本の音楽シーンの中の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確立した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それがその人気っていうのは続いていくと思いますし、例えば今回のようにチャン・グンソクさんあとK-POPブームもあるし、あとドラマ俳優、ドラマの俳優さんたちの活躍などによってやっぱりこれからも話題は続いていくと思いますので、まだまだ人気というか人気はもうすでに定着しているんですが、それの定着したその規模っていうのが大きくなさらに大きく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ます。 이런 K-POP 열풍은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다. 작년 한해 전 세계인들이 K-POP 관련 콘텐츠에 클릭한 수는 무려 7억 9천만 건. 이들은 왜 K-POP에 열광하는 것일까? Avec des musiques qu'on aime, des rythmes, ils ont à peu près notre âge. On arrive à s'identifier à eux par leur musique, les paroles. Donc ils ont les mêmes réflexions que nous en fait. Oui. 취재진은 KBS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K-POP 팬들을 대상으로 K-POP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설문은 7개 언어로 3주 동안 진행됐다. 설문에는 78개국 12,16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이 인터넷을 통해 처음 K-POP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K-POP의 매력으로는 춤과 노래, 외모와 패션 등의 비주얼 등이 꼽혔다. 이 세 가지가 묶여야 이제 파괴력을 갖다 발휘하는 건데 뭐 과거에도 우리 가수들이 노래 잘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래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K-POP은 기획사의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SM, JYP, 그다음에 YG 그리고 등등 아주 굉장히 많은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기획사의 해외 진출용 시스템 안에서 탄생한 K-POP. 이런 K-POP에 대해 전 세계 K-POP 팬들이 느끼는 첫 번째 매력은 노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6%인 5,600여 명이 K-POP 최고의 매력에 곡에 있다고 대답했다. 케이팝은 한 번 듣고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강렬한 멜로디를 가졌다. 특히 후크라는 반복 후렴구는 케이팝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뭐 완전히 후크송의 후크. 뭐 후크에 引かれてますよ. 일본인의 최초에 주목した人たちの 대부분은 뭐 완전히 후크에 引かれてます. 그러니까 一緒に歌ったり一緒に踊っ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の楽しさみたいなのを
まあ、そこで発見するっていうのも一つのそのなんだろうな証拠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要するにこう見た目ももちろんそれすごい重要なんですけども、それ以上に音だけ聞いてすごいかっこいいと、そういうところが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ね。이런 K-POP의 노래 뒤에는 기획사의 전략이 숨어 있다. 파리 공연 기간에 열린 컨퍼런스 현장. 세계 톱 스타들의 음반을 책임졌던 테디 라일리를 비롯 백석의 컨퍼런스 장이 가득 메워졌다. This is the new controller of radio, TV, and the internet. So it's a very strong, and it's growing. It's growing and it's spreading. And we want to be a part of spreading it to America and just across the whole world. And now it's like 35, 50 people, songwriters, producers in the bus. Yeah. 10 years ago, focusing nobody would Asia. Be there. Focusing so, on Korea. You know, imagine 5 years. The secret I mentioned earlier, the SMCT theory. 기획사는 K-POP의 목표와 스타일을 설명했고, 작곡가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콘서트와 함께 이런 컨퍼런스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 그런데도 성황을 이룬 것은 달라진 K-POP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획사는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역시 큰 시장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고요. 그런데 나가려면 결국은 그 아시아적인 음악이나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작곡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프로듀서들과 전 세계 작곡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곡을 만들기 위해한국의 기획사들은 10여 년 전부터 발품을 팔았다. 지난 5월 핀란드에서 열렸던 송라이팅 캠프. 송라이팅 캠프란 다국적 작곡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획사에서는 이런 송라이팅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K-POP 의 장르와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걸맞는 곡을 부탁해왔다.소녀시대의대표적인히트곡인소원을말해봐 런 데빌 런은세계각국작곡가들의공동작업으로탄생한곡이다한기획사의선곡팀그룹의이미지에맞는노래를선곡하는이팀은매주수십곡에서수백곡에이르는신곡을심사한다심사위원들은각그룹의담당자다이들은각각의그룹이미지에맞는곡들을찾아내고수정한다폭죽이터지고이러면서뭔가그런콘서트장면이딱저는떠오르거든요이노래그런식으로생각을했을때소녀시대가해도될것같은데심사대상곡들은국내곡뿐만이아니다 K-POP 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전